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세요? 섹터는 이제 화장품 섹터. 화장품이요. 네. 너무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모멘텀이 정말 강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장품 관련 종목이 어떻게 보면 작년과 재작년에 뭐 코로나에 의한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 바로 이제 화장품 업종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하지만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역으로 얘기한다면은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.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 방역에 대한 이 완화 조치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내년 3월까지는 대부분 다 끝나지 않을까로 판단되고 있고요.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뭐 이번에 뭐 월드컵 하고 있잖아요. 네. 근데 그것만 보면 아시다시피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오히려 지금 현재는 거의 뭐 이제 이 마스크 착용이나 그런 부분이 거의 이제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내년 3월까지 봤을 때는 최소한 우리나라 수준으로는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 다음에 뭐 어제도 우리나라에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전면 해제에 대한 부분이 정책적으로도 이제 그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뭐 그 전에 주가에 대해서 떨어졌었던 그런 이슈 부분이 이제 완화되는 과정에서는 낙폭이 빨리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 관련주라고 지금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중국 쪽에서의 그런 완화 조치가 나왔을 때 가장 빨리 반응 직접적인 게 화장품 아니면 게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네. 뭐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더 빠를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화장품 주다라고 좀 생각되고 있고요.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뭐 비중국이나 약간의 화장품 업종도 약간의 그런 이제 숙제가 주어진 것 같아요. 뭐 중국 쪽에서의 의존도를 많이 경감을 시켜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는 이 우리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국가에 대한 어떤 비중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늘려놔야 나중에 향후에 어떤 또 이제 중국적 리스크 반발했을 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제한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중국 쪽에서의 이런 그 소비 심리가 살아나게 된다고 한다면 결론을 본다고 한다면 역시 브랜드, 그 전에 선호했었던 브랜드들이 더욱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K-뷰티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도 화장품입니다. 화장품에 대한 또 최근 들어서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리오프닝은 이제 구조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그 안에서 중국 수요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주가가 빠르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화장품과 게임인데 그 안에서도 화장품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의견까지 듣고 왔고요. 그렇다면 종목 중요할 텐데 종목 정말 많잖아요. 어떤 종목 보세요? 뭐 대표주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되면서 LG생활건강 네.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뭐 지난 11월에 뭐 광군제 때도 굉장히 선방한 모습을 지금 LG생활건강은 보여주었고 특히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화장품 업체들의 어떤 상승 모멘텀도 있겠지만 숙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 중국 쪽에서의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가 뭐 몇 개월 전에 좀 인사를 좀 단행하는 상태에서 어떤 뭐 구체적인 누구 이름이나 거론하기는 뭐하지만은 인사에 대한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중국보다도 일본 그리고 다른 국가 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역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좀 컸었거든요. 그죠. 그렇기 때문에 예, LG생활건강에 대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숙제나 어떤 리스크 경감에 대한 부분에 LG생활건강도 지금 잘 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도 그렇지만은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. 뭐 내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은 거의 이제 뭐 9천억 수준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가가 지금 빨리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 덜 반영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하는 부분이고요. 지금 현재 화장품 업종이 잘 나갔을 때는 뭐 PER이 뭐 30, 40배쯤 받았던 상황인데 지금 PER 기준으로 뭐 올해만 지금 내년에
이 실적 EPS 추정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밸류 자체가 지금 20배 내외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그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증권사들의 이 목표 주가는 할인율을 더해더라도 지금 90만 원 정도밖에 제시 안 하고 있거든요. 하지만 글로벌 뭐 그 몇 년 동안의 어떤 프리미엄을 좀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뭐 100만 원 가까이 이상의 목표 주가를 줘도 괜찮을 만한 종목이 바로 이제 LG생활건강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중국 쪽에서의 의존도를 넘어서 이제 미국과 일본 쪽에서의 브랜드 런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생활건강 좀 관심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? 뭐 1차적으로 이제 80만 원 말씀을 드릴 텐데 네. 80만 원 넘었을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목표 주가 도달했을 때 매도가 아니고요. 추가적 매수 가격이 바로 설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목표 주가이고 80만 원 말씀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LG 생활건강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. LG 생활건강 정말 힘든 시기를 견뎌온 기업이기도 합니다.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오면서 LG 생활건강은 오히려 적극적인 M&A를 실행을 했다고 합니다. 이로써 한국 안에서도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됐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. 이성훈 차장님께서는 일단은 80만 원대까지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.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